거. 今日は私の私グネチャ色であるこのグレイブルーでネイルしてみたいと思います。こちらのこれはキュアバジャっていう、そのフランスのものです。あとこれはキャンメイクの97番かな。こんな感じです。考えたより薄いですね。薄いんですけど、なんか逆に薄くて可愛いかなって思います。次はこれ、これはメゾンドリファーで買いました。ここお値段は2300円です。 可愛いけど匂いがちょっとあんま良くないです。可愛い。ついちゃった。 오늘은 다이어리 꾸미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이거는 엄청 옛날에 사놓은 그냥 투명한 60다이어리라고 하나요? 그겁니다. 이 스티커는 물렁인간 스티커인데 이거는 제가 일러스트로 참여한 흔들리는 당신에게라는 책 같이 한정판으로 나간 스티커고요. 이 중에서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를 표지로 하려고요. 이렇게 구름에 누워서 쉬고 있는 얘를 표지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붙이진 않을 거고 여기 사이에 껴놓을 수가 있어요. 일단 껴놓으려고. 이렇게 됩니다. 펼치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저 요 컬러 산 거 지금 일단 여기에 붙여놨거든요. 집게로 일단 찝고 시작을 하겠습니다. 다이어리 꾸미면서 그냥 단순한 메모 같은 저의 일상을 기록하는 그런 식으로 해보려고요. 펜은 제가 늘 쓰는 이 펜 유니 스타일 핏 블랙으로 써주겠습니다. 스티커는 이렇게 두 개 써주려고요. 이거는 약간 연핑크, 거의 흰색에 가까운 연핑크고 얘는 한 번도 아직 안 썼는데 하늘색 겹자
눈인 테이프입니다. MT 거고 하나에 150엔이에요. 여기에서 오늘도 본사이 다피오카를 먹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이 영수증을 붙여주려고요. 그냥 여기까지만 잘라주려고요. 이렇게 잘라줬어요. Thank you.